네, 현대 엔지니어링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데요. 이 소식은 김종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. 네,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뭐 플랜트라든지 인프라, 뭐 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. 뭐 현대건설의 자회사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이번에 코스피 입성을 위해서 어제죠, 30일 한국거래소에 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이 38%가 넘는 지분으로 최대 주주고요. 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, 또 현대글로비스, 기아차 등이 주요 주주인데요. 현대차 그룹 소속이다 보니까 이번 코스피 입성 도전부터 뭐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기업이 보통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내게 되면 통상 그 결과가 좀 나오기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한 45일이 소요가 되거든요.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걸 그냥 기다리기보다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패스트트랙 제도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한테는 뭐 IPO에 대해서 예비 심사 기간을 줄여주는 건데요. 그만큼 너희 기업은 우량 기업이니까 이제 우리가 평가도 줄여주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건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거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상장 작업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.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자체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중요한 퍼즐입니다. 정의선 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11.7%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대략 계산하면 이게 상장 시에 최대 1조 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정 회장이 해당 자금을 이제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현대 모비스 지배를 확보해 이제 투자를 해서 순환 출자 해결 같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. 다만 사실 뭐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작업이거든요. 때문에 실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량 기업인 만큼 IPO 심사 속도 빨라진다는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서의 기대는 좀 어떻습니까? 일단 현대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.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현대건설의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하는 투자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현대 엔지니어는 2013년까지 이제 뭐 화공이라든지 전력 플랜트, 뭐 인프라 이런 데 특화된 기업이었는데 특히 2014년 현대 엠코와 합병을 하면서 주택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최근 뭐 굉장히 이런 주택 부분이 효자 산업으로 됐거든요. 올해 상반기 매출은 3조 5천억 원 정도고요. 영업이익은 2,100억 원 수준입니다. 각각 전년 대비 0.57%, 52.71% 증가한 수준인데요. 특히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%가량 증가를 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로 실적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. 그 영향에서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벗어났고 또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. 특히 올해에만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2조 원에 달하는 수주 성과를 내면서 당분간 실적 개선세도 뚜렷해질 것이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시장 평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상황인데요. 업계에서 추정하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범위가 평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3조 6천억 원에서 10조 원 이르기까지 좀 범위가 넓었습니다. 가장 유력한 이제 구간은 한 6조 원부터 8조 원 수준이고요.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의 장외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런 높은 가치가 좀 전망에도 반영이 됐다.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. 다만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. 5조 7,237억 원에 불과하거든요.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장외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. 향후 상장 시에 이 부분이 좀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 가치 책정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,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뭐 보통 또 대선 앞두고 주목받는 쪽이 건설주고 또 최근에 또 시장에서도 뭐 대선 관련주 또뭐 정책 수혜주 해서 건설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테마주로 좀 자꾸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이 건설주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좀 정리해 주시죠. 보통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 후보들이 뭐 부동산 관련 공급 정책을 펴다 보니까 건설주를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집값이 뭐 하늘을
뚫을 상황이니까요. 네. 뭐 당연히 뭐 주목을 더 받으면서 좀 주가 상승 기대감도 키운 상황인데요. 실제 뭐 주요 이제 대선 후보들을 보니까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요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공항을 이전시켜서 7만 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도 전국에 250만 가구 주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후보들이 앞다퉈서 공급 정책, 주택 공급 정책을 나란히 내놓고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분명히 건설사들이 정책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최근 주가도 이런 영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최근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. 중국 헝다그룹 사태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좋은 분위기를 좀 끊어버린 모양새입니다.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최근 3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갚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영향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 뭐 위축, 부진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여파가 국내까지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우려가 좀 전달이 되면서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가 뭐 지난주 파란불을 연이어 켜면서 하락 반전이 됐고요. 오늘도 이제 GS건설이 전날보다 한 3%가량 내린 41,4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뭐 현대건설, 현대산업개발, 대우건설 모두 지금 2%가량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나 금융투자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니까요. 중국 부동산 업종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국내 건설, 뭐 기계, 조선과 같은 산업재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두드러졌다.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. 특히 중국 헝다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이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360조 원인데 이게 웬만한 기업이 가질 수 없는 부채거든요. 네. 때문에 당분간 중국 부동산 섹터와 뭐 주가 연관성이 높은 국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경계하라. 이렇게 조언이 나왔으니까요.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